물가 비싼 서울에서 찾은 오늘의 초저가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예. 저렴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. 아, 저렴한 거요? 저희가 잘 찾아왔나요? 예, 잘 오셨어요. 이윽고 기다리던 제작진 앞에 하나 둘 입장하는 오늘의 주인공. 주인공? 응? 어, 다리가 보이네요. 오.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. 다리 뚜껑에서 끝났죠. 단번에 눈길 끄는 요 녀석. 밥도둑 게임 끝판왕 바로 간장게장 드시겠다. 간장게장이 초저가일 수가 있나요? 제철 맞아 한껏 물오른 자태.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요 간장게장. 3만 원도 넘고 비싼데. 보통 돈 만 원은 넘게 줘야 먹을 수 있는데. 만 원도 줘. 아니 설마 만 원도 안 한다고요? 1인에 6천 원이요. 예? 다리 하나 6천 원 아니에요? 다시 살펴봐도 돈 게 아니고 무려 한 마리 인내산 꽃게로 담근 게장이 단돈 6천 원? 어떻게 저 가격이 가능하죠? 일단 가격은 놀라운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터. 호로록 빨려오는 게살을 맛봤다면. 아유, 그렇지 그렇지 이거. 고소한 게딱지에 밥 한 술 쓱쓱 비벼 먹는 이 맛 또한 놓칠 수 없지. 아주 저렴하죠. 너무 저렴해요.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요. 김밥도 요즘 가격이 올라가지고 막 3,500원, 4,000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 게장 하나에 6,000원이면 얼마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어떻게 이 가게를 하게 되셨어요? 예전에 한번 횟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좀 안 좋게. 카드를 다 써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온 적 있었어요. 카드에서 직원? 뭐 붙인다고. 아, 빨간 덩치네. 힘든 시절이 있으셨군요.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뒤 8년 넘게 남의 식당을 전전하다 어렵게 지금의 가게를 차린 주인장.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기에 초저가를 선택하되 대파, 감초, 마늘 등 다섯 가지 재료로 맛을 내니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그 맛이 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잡아주는 게 관건. 너무 짜면 또 안 돼요. 그 끝에 탄생한 삼삼한 듯 순한 간장으로 채워주면 꽃게 속까지 간이 잘 배도록 4일 이상 숙성하는 것이 비법.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?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저기 인건비도 줄일 겸 싸게 팔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조리가 가능하도록 행동 반경을 좁힌 덕에 주인장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비결. 어획량이 줄어 최근 금괴라 불릴 만큼 비싼 국내산 꽃게임에도 심지어 6천 원에 팔 수 있었던 건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. 이렇게 탄생한 6천 원 간장게장 하나 둘 식탁을 채우면 빈틈없이 꽉 여문 게살 그대로 호려려려려려. 다른 데 가면은 한 만 원, 만 이천 원씩은 해요. 요즘 게가 비싸가지고 저렴하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요. 근데 그거 너무 맛있어.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살도 빡빡하고 맛있어. 사장님께서는 국내산이라고 하시는데 6천 원에 국내산을 쓴다는 게 여기 저기 타산이 맞을까 싶기도 해요.